간만에 만났다는 얘기 좀 해줘요. 오랜만이에요. 얼굴 다 좋아 보여. 이런 걸로 시작하면 너무 웃긴 거야.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외부 강의에서 자연 이렇게 출산에 대한 강의를 다 하고 나서 어떤 사모님이 그런데 자연주의 출산이 뭔가요? 자연 출산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정말 너무 사실 좀 당황했었어요. 아 세상이 10년이면 다 잊혀지는구나.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 많은 산모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전제하에 이제 교육이 제가 이렇게 하고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다 모르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많은 병원들에서 하는 자연주의 출산은 캥거루 케어 해주고 우리도 산모 그러니까 횡부 절개는 아니다. 내진은 좀 내진도 아닌데 그치? 관장 안 하고 면도 안 하고 절개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산모를 내세우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캥거루 케어 이 캥거루 케어가 좋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 병원도 캥거루 케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약간 태백이 멎은 다음에 뭐 자르는 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빠를 캥거루 케어를 어떻게든 시켜주잖아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자연주의 출산을 안 했는데 뭐 캥거루 케어 하는 사진 있죠. 남편이 이 상의를 탈의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떠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 요것만 해주면은 자연주의 출산이구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뭘 안 하는 게 자연주의 출산이었으면 이제 뭘 해주는 거야? 요새는 뭘 해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안 하면 됐던 거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게 관장 면도 절개 요거만 내진도 포함되는 내진도 그런데 그러니까 내진은 빼고 절개 그러니까 옛날엔 뭔가를 안 하면 자연출산이었었어 그죠? 맞아요. 근데 요새는 자연출산에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캥거루 케어 그치. 그리고 뭐 있어요? 뭐 애기 꼭 태반이 다 나온 다음에 태맥이 멎은 다음에 잘라야 돼. 그 전에 나오면 큰일 나. 그렇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애기 나오면 아빠랑 또 캥거루 아빠랑 캥거루 케어를 꼭 스킨 투 스킨으로 해야 돼. 옷 입고는 큰일 나. 그치. 큰일 나.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아빠가 엄마와 아기를 위해서 태교를 열심히 해주다가 애기가 나온다면 편지를 뭐 읽어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너무 매뉴얼화된 근데 그 얘기를 저희 이제 조산원에 오신 사모님이 하신 거잖아요. 자기가 뭐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데 두 번을 출산을 그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출산하신 두 분이 저희 조산원에 왔거든요. 근데 같은 병원에서 그런데 그 두 분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그 병원에는 자연출산 해주는데 자연출산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산모님이 하셨고 한 산모님은 매뉴얼이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거기서 자연출산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아 이전에 왔다 가신 한 산모님께서 그걸 매뉴얼이라고 표현해 주셨다 그랬더니 그 산모님도 맞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자연 분만 하는 데 있어서 분만실에 입원을 해서 분만실에 입원한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입원하면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 와서 뭐 이전에 뭐 있었던 이런 뭐 기록들 이런 거 다시 재차 확인하고 혈압 재고 밑에 면도하고 관장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 이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너무 인권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의료진 중심의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사실 산모님들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인터넷에 막 쓰다가 결국은 이제 뭐 산모님들은 그런 의미로 좀 약간 불만을 인터넷에 토로했지만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또 이제 분들로 하면 사실 조산원이라는 걸 운영하시던 조산사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산부인과로 사실은 자연출산,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의 병원이 메디플라워 산부인과고 현재 호흡 산부인과잖아요. 그 병원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되게 그 병원이 힘들었어요. 한 2년 정도를 산모님들이 왜 비용을 더 많이 내고 뭘 안 해주는 출산을 자기가 해야 되냐. 그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정도 됐을 때 정말 이게 우리 정말 위태위태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확신을 가진 한 PD님과 그러니까 우리 달팽이 PD가 그 자연출산 산모들의 권리를 잘 찾아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악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나고 많은 산모들한테 각성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름이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이름이 거의 붙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 뭘 하고 뭘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주체가 누구한테 있느냐를 사실 잘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인 중심한테 그 주체가 있느냐 아니면 산모에게 있느냐를 따지면 아 이게 자연주의 출산이고 이게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뭐 의료진하고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린 뭘 안 해줘요, 우린 뭘 해줘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아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는 뭘 원하고 뭘 원하지 않고 조금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어 여긴 자연주의 출산 어떻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대요. 뭐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여기는 자연주의 출산 뭐예요 저요. 아기를 대신 낳아줄 수도 없고. 아, 저는 되게 저는 최근에 이제 사모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자연주의 출산 전문 병원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제가 이름은 들어본 병원이긴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세요. 8월 달에 이제 출산 예정이신데 이제 집이 그쪽이시기 때문에 그쪽 병원을 선택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것 같아요. 집 근처 병원 선택하신 게 나쁘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 정도 선이고 뭐 여기서 병원에서도 충분히 들어준다고 했고 졸라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이제 거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어떤 출산을 원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자기가 뭐 움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편하고 같이 하면서 아기랑 좀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은 병원에 꼭 물어봐라.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호흡산부인과나 아니면은 연예네이처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캥거루 케어를 계속 이제 원하는 만큼 계속 하고 신생아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신생아실이 있는 병원은 일단 한 번은 분리가 된다. 갔다 와야 된다. 그게 어느 시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병원에서는 낳자마자 갔다가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조금 충분히 그러니까 처음 이 시간을 조금 길게 갖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자연출산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 확인을 안 하면은 이분들은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확인을 해서 그러면은 최대한 좀 많이 데리고 있다가 갔다 오면 안 되는지 보내기는 할 거니까 근데 병원에서 그건 조금 어렵고 한 10분 정도 안고 있다가 최대한 빨리 데리고 왔다 빨리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은 그걸 오케이 오케이해서 상관없는 거지.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애기랑 그렇게 떨어지고 싶잖아. 그럼 병원을 옮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분은 이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이 자연주의라는 말에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이렇다던데 이 병원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되게 막 이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고 이제 본인들이 여태까지 선택한 거 전체가 다 흔들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리허설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렸죠. 너무너무 그 병원이 마음에 안 들면은 옮겨야 되는 게 맞다. 근데 나는 이 병원을 옮기고 싶지 않으면은 이 병원에서 그 의료진과 서로 절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안 되는 거면은 나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서로 돼야지 서로 행복한 출산을 하는 게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남편이랑 산모가 이제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 사실 이 말이 되게 듣고 싶었던 것 같다고 자기네는 자연주의 출산 병원이 아닌데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내가 좀 잘못 선택을 했나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큰 틀거리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은 옳게 선택한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 맞아요. 방법론적인 거에 있어서 자연주의면 이런 게 아닐까 막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네. 그래서 초기에 문제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뭘 안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던 자연주의 출산에서 근데 출산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 뭐 필요에 의해서 의료진이 산모와 남편분한테 얘기를 하고 산모와 남편분이 이제 그렇게 할게요라고 선택을 한 경우에 있어서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절개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은 캥거루 케어가 지금 안 되고 엄마가 더 오래 안고 있는 집도 있었잖아요. 아빠한테 캥거루 케어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더 안고 있겠다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기가 나올 때 태주를 감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의료진들이 판단하에 이제 빨리 잘라주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행위에 따라서 본인들은
자연출산 안 됐다고. 우린 자연출산 실패한 거라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맞아요. 또 요새는 아까 얘기했더니 해야 될 걸 안 했어. 스킨 투 스킨 옷을 벗고 아빠랑 얘기랑 가슴에 앉았었는데 그게 안 됐어. 이렇게 자꾸 뭔가 그런 하나하나 하나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출산에, 자연주의 출산, 그러니까 사실 자연주의라는 것 자체가 되게 편향된 말인 것 같아. 정말 싫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매뉴얼에서 벗어난 출산을 원한 부분이 사실 맞아요. 많기 때문에, 이 어떠한 이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이 매뉴얼에 내가 꼭 맞춰서 이걸 못하면 자연주의 출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거를 의료진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서, 그러니까 산모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는 의료진이 산모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맞아요. 그 소통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출산 여정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집중을 해서 의료진을 선택하고 병원을 선택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할 때 그 되게 중심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나의 선택을 지지받는 출산. 그치? 네, 맞아요. 우리의 선택을 지지받는 출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시 재선택을 하게 하던가, 아니면 내가 한 선택에서도 병원에서 이걸 할 수 있어. 그럼 그래 맞아 할 수 있어 하는 응원받는 이런 출산인 것 같아. 맞아. 거기 플러스가 소통이네요. 왜냐면 엄마가 무조건 나 이것만 나 이런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방금 얘기했던 어떤 케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의료진이 이건 어때요? 그래.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건 알려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어떤 엄마들 대부분 보면 저 절대 무통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방치되지. 근데 정말 하다 보면은 사실 힘든 출산도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힘든 출산도 있었거든. 근데 그랬는데 진짜 저 무통 아니면 지금 수술을 선택을 하면 잘못된 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의료진과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이걸 소통을 해가면서 변경을 할 수 있고, 나의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죠. 등산, 마라톤 코스를 같이 함께하는 사람과 수정할 수도 있고 힘을 낼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는 그래. 그래 다시 소통하고 지지받는 그 지금도 지금도 소통한 거잖아. 지금도 소통하고 맞춰가고 이런 그러니까 거. 출산에 대해서 난 잘 모르니까 그래 의료진들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좀 물어보고 그렇게 듣고 지지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처음 이렇게 준비부터 잘하면 출산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반대급부로 이걸 안 해야지 자연출산 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좀 이제 이 자연출산이라는 게 거의 10년 딱 만 10년 됐잖아요. 달팽이 PD님의 이 다큐멘터리 나온 지 10년이 됐으니까 10년을 그 다시 재정의한다면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산모들도 이제 소통하고 지지받는 출산을 하면서 이제 좋은 의료진도 좋은 의료진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10년 동안 느끼면서 그 한쪽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러니까 출산 계획서라는 거 저희가 내라고 그러잖아요. 출산 계획서가 사실은 산모의 바램인 거거든요. 근데 바램이지만 이 사람은 출산의 여정에 있어서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많이 가봤자 두세 번 정도일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의료진들은 이 사람이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좀 약간 제안을 해줄 수도 있고 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하면서 그 방법을 수정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계획서가 나의 사실 목표점은 아니에요. 원하는 방향이지만 이 부분은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의료진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가서 이 사람 자연출산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의료진들은 자연출산이니까 방치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대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연출산을 선택했지만 이 사람들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경할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좀 의료진들이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또한 자연출산이라는 병원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수술에 대한 옵션을 줄 수 있지? 내지는 어떤 엄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첫째 출산할 때 등을 대고 힘을 주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스러웠다는 건 거예요. 왜?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등 대고 힘주는 건 아니라는 거 자기는 공부를 했대요. 근데 저는 그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안을 한 거였었거든요. 애기가 하도 안 내려가지고 뭐 의자도 안고 뭐 여러 가지 제 기억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자세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기가 머리가 걸려있는데 이제 힘을 잘 안 주시니까 뭐 못 주기도 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제 아기 심박이 좀 떨어지니까 지금 머리 너무 깨있을 때 좀 도움을 주자 해서 엄마 배를 이렇게 살짝 밀어드렸어요. 다리를 잡고. 근데 그게 본인은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배웠다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얘기를 하고 이때 상황이 이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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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그때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그제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두 번째 낳을 때는 엄마가 힘들거나 싫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푸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이 소통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자연출산에는 이렇더라가 아니라 저희 그 프랑스 제가 인상 깊었던 엄마 한 분은 본인은 자연주의 출산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출산은 모유 수유도 자기는 안 하고 싶대요. 자기 몸은 소중해서 브레스티를 갖다가 자기는 유지를 하고 싶어서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엄마가 모성애도 없이 저럴 수 있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예 모유 수유를 하기 싫어서 아기 낳자마자 그 약도 드시고 싶다고 했고 그다음에 무통도 무조건 아픈 거 절대 싫대요. 근데 그 대신 자기는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가슴에 얹은 상형부터 절대 아기가 자기 눈앞에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신생아실에 가서 안 되고 처치 같은 경우 정말 위급 상황인데 어떤 이슈가 있는 게 아니면 기본적인 거는 부모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보면 참 유별나다. 뭐 이거는 하기 싫고 뭐 이거는 하고 싶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 결정을 하고 내가 맨날 얘기했듯이 결혼식장을 구하려도 어느 식장 가서 여기는 밥이 이렇고 여기는 꽃이 얼었고 하면서 왜 본인의 출산에 있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없을까 싶어요. 하시고 물론 거기서 이제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래요 한번 해보고 조정을 합시다라는 플랜도 있어요. 출산 계획서도. 네,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적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출산하신 분들이 출산이라는 이 힘든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쉽게 그렇죠.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만났을 때 그 만족감과 성취감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는 것 같아요. 요즘 맞아. 둘째 셋째 너무 셋째 너무 많아. 아 자연 출산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맞아. 들 정도로 어쨌든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꼭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더라도 다니는 병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의료진과 잘 소통을 해서 좀